자,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오늘은 약간 단백질이 좀 부족해가지고 제가 좋아하는 단백질 두부, 순대, 모든 순대, 그다음에 어머니가 해준 김장김치. 이 좋아하면 뭐 막걸리 한 병이면 뚝딱이죠. 이 보약이에요, 보약. 오랜만에 술을 먹어요. 이게 지금 제가 지금 한 술안 먹은 지한 일주일 됐나? 와, 술도 안 먹게 되네요. 왜냐면 요즘에 너무 바빠요. 일을 지금 너무 스트레스 많이 받고, 일을 너무 지금 열심히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진짜 살다 살다 별일이 다 있어, 진짜. 이거 올라오죠? 이게 또 기포가 올라오는 날 조심해야 돼요. 한잔 먹어줘야 또 이렇게 파이팅이 나고. 지금 제가 구독자 90명이 됐어요, 여러분. 진짜 너무 좋아요. 누가 왜 구독을 하신지 모르겠지만 진짜 감사합니다. 와, 제가 말했잖아요. 시작은 미약하지만 끝은 창대할 겁니다. 보십시오. 뭐 1000명 되는 그날까지 한잔 먹겠습니다. 좋네. 이 김장김치에 두부를 너무 맛있어. 은근히 제 채널을 많이 보더라고. 안 보는 척 하면서 다들 맨날 이렇게 보는 거다 알아요? 도둑놈이에요, 도둑놈. 사람이 좀 봤으면 댓글도 남겨주고 좀 그래야지. 좀 뭐. 맨날 안 보는 척해, 다들. 아유, 귀여워 죽겠어. 요즘 일을 너무 열심히 해요. 참, 하면 뭐해? 진전이 없는데. 왜 이렇게 맛있지? 다들 뭐 드시고 있는지 궁금하긴 하네요. 진짜 뻥아치고 누군가 자기를 위해서 밥을 차려주잖아요? 진짜 감사히 생각하세요. 진짜로. 그런 날이 있을 때, 그때는 모르시겠지만, 다 이렇게 시간이 지나가면 저절로 느끼게 되더라고, 나이 먹으면. 부모님이 해주신 그 밥이 최고야. 김치가 이렇게 맛있지? 제가 진짜 잘 먹어요. 진짜로. 저희 회사 팀원들은 알 거예요. 나 진짜 잘 먹는데 없어서 못 먹어. 진짜. 잘 먹어야 돼. 어떻게 구독자 90명이 됐지? 너무 감사해. 진짜로. 강제적인. 그것도 있는데 너무 고마워요, 진짜. 소중해, 소중해. 우리 소중이들. 진짜 우리 뭐 누가 보면은 진짜 구독자는 진짜 90만 되는 것 같아요. 아니에요,
90명이에요. 90명. 맛있다. 순대. 근데 요즘에 남자들이 반찬을 되게 가리는 사람들 많더라고. 다 먹어야 주는 대로 왜 가려? 자, 아프리카 사람들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그거야? 어? 그거 생각하면 눈물이 나, 눈물이. 있을 때 막 이렇게 먹을 수 있으면 감사해야 돼요. 보약 한 잔 먹고 이 된장치를 쫙 해서 두부에다가 싹. 이거지 뭐. 그냥 뭐 있어? 보양이? 보양식이? 근데 좀 고춧가루 매워요. 고춧가루가. 근데도 땡기는. 역시 한국인. 제가 매운 걸 잘 못 먹어요. 근데 눈물 콧물 흘리면서 먹죠. 이 조언은 처음이네. 순대 모듬 순대랑 두부김치 괜찮네. 그 맞아. 그 제 이제 그 저만의 그냥 헛소리인데 그 연간 그 채널들이 있어요. 제가 좀 이제 홍보해주는 그 일단 배꼽빌라, 그 다음에 그 제 동생 찐이벅스, 그 다음에 턱이 되게 긴 사람이 있어요. 턱 미디어. 그 다음에 그 가족들이랑 단란하게 지금 애기랑 육아를 막 찍는 것 같아요. 요즘에 빨래가 다 됐네요. 용용 죽겠지. 이렇게 구독 좀 해주시고 이렇게 해가지고 저도 좀 많이 이렇게 구독할 수 있게 좀 홍보 좀 해주세요. 여러분, 재밌는 채널이 아니에요. 이건 그냥 일상 웃기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 어쩌다 빵 터진 게 이제 그때 한번 이제 재밌다 하는 거지만 그 뻔뻔하죠. 전 뻔뻔해요. 원래 남자가 좀 뻔뻔해야지. 해가지고 리얼을 이렇게 보여줘야지 사람들이 또 신뢰있게 봐주고 그런 것 같아요. 저는 꽃도 있어요 집에. 왜냐면 남자가 무슨 꽃이냐 하는데 꽃 좋아해요. 꽃 그 향기. 그 나이가 들수록 막 향기 나는 게 되게 좋아요. 네. 저한테 향기가 나거든요. 뭔 소리야. 아, 인스턴트 이런 거가 몸에 진짜 안 좋은데. 맛있네. 맛있다. 편의점 모든 순대도 나쁘지 않네요. 처음 먹어봐요. 진짜로. 처음 먹어봐. 짠, 하트. 좋다. 이발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어우, 다시 이게 제가 2주 정도면 머리가 바로 이렇게 길어버려요. 남성 호르몬이 많아가지고. 아, 내가 흰머리 많이 나가지고
슬퍼요, 슬퍼. 아, 단백질을 많이 먹어야 돼. 매운데 맛있어. 두부를 하나 사라 했는데 생각 잘했어. 두모를 샀어. 모자르면 아쉽잖아요. 지금 와. 짠. 사랑해요, 여러분. 유튜브를 하니까 이제 다들 결혼하고 가족을 위해서 열심히 사는 친구들이 많아요, 지금. 제 주변에. 근데 안 만나도 이거를 보고 재밌대요, 나름. 이제 같이 옆에 있는 것 같다는 친구도 있고, 실질적으로 이렇게 안 봐도 내 생각이 나면서 이렇게 뭔가 좀 향수가 좀 퍼지는 것 같더라고요. 친구들한테 한참 막 철없이 놀랄 때 많았는데 다들 열심히 살고 하더라고요. 나이 먹고. 20대 초반으로 돌아가고 싶네요. 진짜 한참 철없이 놀았어요. 진짜로 진짜 완전 막나니처럼 놀았을 때 아무 걱정 없이. 근데 지금은 그러고 싶어도 아이고 아 이렇게 흘리는 거 되게 안 좋아하는데 제가 이렇게 생겨도 깔끔해요. 언저리 집이 깔끔하잖아 지금. 꽃도 있고. 아니 이게 성격이 나오는 거 같아. 은근히 깔끔해 내가 또. 근데 또그 정도는 아니고 깔끔하고 사랑해줘. 나이 먹을수록 남자가 지저분하면 추잡스럽더라고. 아니 뭐야 무슨 얘기했죠? 아니 아 카페트 저는 원래 그 축구선수 하고 싶었거든요, 초등학교 때는. 그 다음에 중학교 때는 대통령이 하고 싶었고, 고등학교 때는 의자왕이 하고 싶었고. 근데 저 그거 아세요? 초등학교 3학년, 4학년, 5학년, 올, 몰표의 반장. 저 반장 출신이에요. 진짜로. 잘할 것 같죠? 엄청 잘해요. 리더십. 진짜로. 분위기 매일 거예요, 거의 다. 근데 분위기 좀 망치는 경우가 있어. 아, 그때 공부 되게 잘한다고 다들 초등학교 때는 소문이 많이 났어요. 가족들한테. 어우, 상진이 서울대. 서울대다. 근데 중학교 때, 아, 초등학교 때 여기였다가 중학교 때 여기, 갑자기 이제 내리막을 가더라고요. 고등학교 때는 여기. 그래서 완전 좀 망가지고, 공부 안 하고, 공부를 해도, 야자해도, 째고, 잡혀서 방망이 맞고, 시험을 봤는데 물리가 빵점. 말이 됩니까? 진짜 열심히 풀었는데, 수능 때 물리가 빵점이에요. 이거 비밀이에요, 여러분.
진짜로. 지금 90명만 아는 거예요. 저 이제 10,000명 되면은 이제 다 비밀이에요. 그 이후부터 구독자한테 말하지 마세요, 여러분. 창피해요. 진짜로. 자, 사랑해요. 막걸리는 진짜 보약 같아. 기분도 좋아지고. 하이볼 위스키 이런 거 많이 먹고 싶어요, 요즘에. 막 이렇게 소주도 좋은데, 때로는. 근데 그런 게 있어요. 일하다 보면, 와, 진짜 벽이랑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상황들이 생기면, 여기서 막 끌어올라요, 소주가. 다들 그러실 거예요, 분명히. 근데 다들 어떻게 스트레스 푸시는지 모르겠는데, 저는 스트레스 잘안 받으려고 담아두지 않고 그냥 풀으려고 그래요. 근데 풀어야 제 성격에 맞고 속 시원하고 뭐 담아두고 이런 거 되게 싫어해요. 막 그리고 막, 예, 막 이렇게 막 따지고 들고 막 그것도 질리고 싫고 그냥 좋게 좋게 했으면 좋겠어요. 근데 순간 저도 막 욱하고 이런 건 있어도 저도 좀 마음 편치는 않지만 깨달아요, 저도 속으로. 즐겁게 살아야죠. 인정도 하고, 잘못에 대해서. 또, 칭찬도 해줄 줄도 알고. 너그럽게 살아야죠, 사람이. 그쵸? 네, 다들 그렇게 안 되실 거다 알아요. 두부가 편의점도 왜 이렇게 맛있지? 근데 제가 아까, 방금 한몇분 전에 얘기했는데, 한 번만 살걸요. 배부르네. 막걸리가 배불러요, 원래. 제가 원래 순댓국에 막걸리 한병사 먹는 걸 좋아해요, 원래. 진짜로. 다음에 같이 그 조화를 좋아하신 분은 그 댓글 좀 남겨주세요. 예. 네. 그럼 제가 댓글 남겨드릴 테니까. 아, 댓글을 저희 회사에 그 수민씨라고 그분은 진짜 너무 잘 남겨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진짜로. 힘이 되고. 하여튼 뭐, 좋은 게 좋은 거잖아요, 다. 너무 맛있네. 아, 근데 저는 진짜 뻥아치고 구독자가 1,000명 이상 됐으면 좋겠어요. 진짜, 진짜 솔직하게 욕심이에요. 욕심이 아니라, 그렇게 하기 위해서 하고 있는 거고. 저는 일상을 보여주는 거고. 뭐 솔직히 말하면 아직 확고하게 뭐 잡혀 있는 콘텐츠는 아니기 때문에 그냥 아마추어죠, 거의. 뭐 그냥 개나소나 하는 그 느낌의 그 중에 한 명인데, 그냥 있는 그대로 하다가도 또 이런 것도 컨셉이라고 잡힐 거 아니에요? 막 대충이 아니라 그냥 진짜 있는 그대로 편집도 할지도 모르고. 지금 코수술 되게 하고 싶어요, 코수술. 진짜. 엄마 하지 말랬어요. 지금도 잘생겼다고. Sorry.